자, 지난 시간에 빈 디피니션을 정의하고 여기서 이제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랑 콘스트럭트 아규먼트 밸류스가 없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스프링 빈 디피니션에서 이거를 봐서 가져와야겠죠? OLG 스프링 프레임워크 빈스에서 이제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를 빈스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자, 이거는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스프링 XML을 보시면은 이제 빈들이 빈 정보가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어딨냐면은 어디 보자. 예, 뭐 이런 쪽에 리소스 원래 아. 자, 어디 보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빈 같은 거, 이제, 요게 다 이제, mutable value,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이 안에다가 쓸 것들 있잖아요. 이 안에다 쓸 것들, 이런 것들. property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property values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생성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set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가 이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보자. 잠시만요. 예. 자,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이 켜두고 있어서 메소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트에서 어디였더라? 컨트롤 F10. 이렇게 치면은 대충 대략적인 메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퍼티들을 더하고 이제 체인지, 컨테인스, 이제 리무브, 이제 셋 프로퍼티 밸류 이제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볼 거는 내부의 리스트를 가지면서 이제 10개로 만들던가 해서 여기서 이제 새로 다른 프로퍼티 밸류를 받으면은 요거의 길이에 맞춰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퍼티 밸류를 넣어준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빈 디피니션에는 우선 프로퍼티 밸류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자, 위로 가서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에는 또 이제 하려니까 프로퍼티 밸류스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프로퍼티 밸류스를 가져와 볼까요? 자, 얘도 이제 인터페이스 형식으로 프로퍼티 밸류스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property values 인터페이스를 빈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자, 여기서 보자. property values 마이건 OLG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라이빗 인터페이스 프로퍼티 밸류스가 있고 프로퍼티 밸류가 또 있네요. 자, 리턴 프로퍼티 값들을 가져오는 이거는 메서드고요. 프로퍼티 주어진 이름으로 프로퍼티 밸류를 가져오네요. 그다음에 이건 포함하고 있는지 이건 뭐 뻔하죠. since 프로퍼티 changes 체인지 바뀐 거 이전 것에 대해서 바뀐 걸 가져온다고. 한번 이거는 별로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변화 바뀌지 않았다면은 뭐 empty 이거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요. 자, property values를 정의를 하니까 이제 property values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니까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 밸류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네요. 아, 참. 자, 프로퍼티 밸류로 갑니다. 그러면은 프로퍼티 밸류가 빈스에 있어요. 뻔하죠. 쉬운 코드 같아요. 이 정도는. 자, 빈스에다가 프로퍼티 밸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밸류. 여기서 프로퍼티 밸류를 프로퍼티 밸류스 예.
아, 이런 것들 보면서 투 스트리링이랑 얘, 아, 여기는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이제 이런 것을 한번 간단히 훑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했고, 한번 이런 식으로 했고, 네임과 밸류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걸 받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케이. 프로퍼티 밸류스가 아 우리의 뮤터블은 요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군요. 자, 우리의 뮤터블 프로퍼티 밸류스. 자, 얘는 요거를 구현을 해주면은 이제 자, 스트링 유틸스. 여기서 이제 또 스트링 유틸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 유틸 패키지는 설명을 따로 안 할게요.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보자. UTL. 자, 스프링에서 쓰는 유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1.0에서 쓰는 유틸들이 있는데, 클래스 로더 유틸, 뭐, 파일카피 유틸, 로고4j,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탑와치랑. 자, 그래서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밑에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케이. 자, 잘 동작할 것 같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로그만 맞죠? 에이씨, 로그만큼은 SL4J로 맞춰주겠습니다. 로거를 로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면 한 번씩 보는 거죠. 로고4J. 아, 파일와치도? 뭐야, 이건? 로고4J, 파일와치도? 오, 에이씨. 이거 버리죠. 에이, 버려, 이건. 이것도 있고, 오. 오브젝트 유틸? 뭐야, 이건? 파라메처. 아, 유틸 패키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뭐랄까 공개 강좌 같은 것들 보면은 그분이 주로 쓰시는 유틸 패키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다른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던 보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바쁜 개발자는 현재는 지금 여기에 다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로그4j 컨피규러? 이거는 제가, 어디 보자. 제 쪽에서 복사했던 것 중에는 없던 것 같은데. 로그4j 컨피규러 없네요. 예, 지우시죠. 스프링에서는 로그4j, 아파치 커먼스 로그4j를 1버전에서는 쓰고 있었어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뮤터블 스트링 뮤터블 프로토타입 밸류스 완성이 됐죠. 자, 다시 빈 디피니션으로 들어가서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밸류스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디피니션 자바. 어디 보자. 자, 이거 어디 있냐면은 빈스, 요거는 빈스 팩토리 컨피그 했네요. 자, 잠깐만요. 뮤티블 프로퍼티 밸류스는 빈스에 있는데, 콘스트럭트 아규먼트 밸류스는 컨피그에 있네요. 신기하다. 자, 어쨌든 콘스트럭터 아규먼트 밸류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쫙 보신 다음에 콘스트럭터 아규먼트 밸류스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의 약간 특이한 점은 이 내부적으로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를 가지고서 밸류 홀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밸류 홀더가 그러니까 콘스트럭터 생성자 아규먼트 밸류를 위해서 옵션 타입 어트리뷰트 실제 뭐 콘스트럭터 아규먼트를 뭐 이제 가리키는 뭐 홀더 뭐 어쨌든 여기서 자주 쓰여서 이제 내부 정적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이제 인덱스 순서를 가지고 아규먼트 밸류랑 이거를 순서를 이제 순서랑 값으로 해서 저장을 합니다. 밸류 그러니까 수만이 보이는 것은 이렇게 값을 그냥 값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개인이 만약에 제가 짠다고 했으면은 전부 다 그냥 오브젝트를 그대로 이제 받든가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런 값들 전부 다뭐 다른 객체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뭐 밸류 홀더로 만들든가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했을까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뭔가 저것도 자 어떤 작업의 산물이겠죠? 자, 그러면은 빈 디피니션까지 정의가 됐어요. 자, 잠시만요. 빈 디피니션까지 저희 쪽에서 이제 모두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빈 디피니션이 나왔던가요? 제가 잠깐 이게 동영상을 찍다가 안 찍다가 해가지고 깜빡깜빡 잊었는데 깜빡 잊었는데 다시 한번 맵을 켜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 바탕화면에 있던 사진인데요. 이제 configurable bin factory가 에서 저빈 디피니션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 디피니션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면서 없던 것들 만들어줬죠. 여기서 배웠던 거는 이제 property values도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인덱스라던가 이제 제 일반적인 argument value를 가지는데 value hold라는 값을 통이 내부 정적 클래스를 통해서 값을 뭔가 또 다르게 매핑을 해서 저장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configurable bin factory에도 X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autowire capable bin factory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상당히 여기서 뭐랄까 확장 포인트가 늘어나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번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autowire capable bin factory 좀 잡아. 어디 보자. Spring Framework 1.1 인터페이스죠. Factory Config에다가 우선 만들어줄까요, 저희도? 자,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만들어주고 얘는 Extend Bin Factory를 상속을 하네요. 그러면은 Bin Factory 상속하고 자, Auto by Name은 1, 뭐 이제 Auto by Type은 2, 뭐 이런 식으로 3, 모두 감지한 거는 4. 뭐 이런 것을 얘가 가지고 있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1, 2, 3, 4를 가지고 있고, auto-wired 타입을 가지고 있고, 자, 얘는 이제 3, 4로 가지고 있고, 얘도 이제 4. 그다음에 create new instance value given class with specific auto-wire. 오토와이어드를 시키는구나. 오토와이어드 모두 디펜던시 체크를 하고 빈 익셉션 날린다. 기븐 클래스 위드 스페시픽 오토와이어드 스페시 올 콘스턴트 디파인 인더인디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아 서포티드 히어. 모든 상수 여기서 정의된 상수는 여기서 지원이 된다. 뭐 이제 여기서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 오토와이어드 모듈을 쓰는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아요. Autowire bin property with given name, time. bin property로 autowire 한다. 그러니까 apply bin post processor. autowire 뭐 initial. 뭐�in post processor를 정의한다. 초기화 이전에 뭐 이제 이런 것들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토헤드를 이제 시킨다는 것만 알아두고 그냥.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부터 구현하죠. 예, configurable listable bin factory. 예, 잠깐 abstract bin factory 볼까요? 자, 이 녀석을 보면은 configurable bin factory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얘부터 볼까요? 아니면은 인터페이스부터 보죠. 예. 마법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웨드, 자. 리스터블 빈 팩토리. 에이씨. 컨피규러블 리스터블 빈 팩토리 점 자바. 자. 어디 보자. 별거 없네요. 이거구나. 예. 자. 자. 빈 팩토리 컨피그에서 자, 얘가 상당히 거슬려요. 얘가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자, 그냥 복사하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스프링 1.0에서 불필요하게 이 불필요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그 구현하고 있, 첫 번째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따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데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왜 그러니까 첫 번째 인터페이스의 부목격인 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에서 두개다 구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앞 자기 인터페이스를 부르면은 그 인터페이스 앞바깥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다가 이제 스프링 버전이 올라가면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들 이 사람들도 실수를 실수? 어쨌든 뭐 인간적인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프리 인스턴스 세트 싱글톤 인스톨 싱글톤들을 미리 인스턴스화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어디냐면 어디서냐면은 그 클래스 쪽에 Abstract Outwire Capable Bin Factory가 아마 인스턴스화하는 크리에이트 하는 거 부분을 구현을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서 Configurable Listable Bin Factory에 이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실제 어디서 구현이 될지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망의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로까지 왔습니다. 어브스트랙트 빈 팩토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한번 쉬고 가죠. 동영상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